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앙금앙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호랑이가 나올라 호랑이 오늘의 이야기는 도끼의 재판 옛날 한 마을에 항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항아리를 등에 지고 산을 넘고 있었어요. 어휴, 미쳐 덥구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오늘 여기서 쉬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응, 응. 그라이 아저씨는 그 구덩이 쪽으로 가봤어요. 호랑이가 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니. 아저씨, 나 좀 구해줘요. 야야야야, 내가 널 구해주면 넌 날 잡아먹을 거지, 응?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가 제 생명을 걸었는데 어떻게 제가 저 아저씨를 잡아먹어요? 저를 좀 꺼내주세요. 아이, 그래도 넌 무서운 호랑이잖아. 아저씨, 제발 저를 좀 꺼내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좀 선하게 살게요. 저를 좀 꺼내주세요. 앞으로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어요, 아저씨. 아이고, 그래도 안 돼. 저건 무서운 호랑이들. 분명 꺼내주면 날 잡아먹을 거야. 안 돼. 그냥 가야겠다. 아저씨,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저씨. 있다. 그럼 호랑이 자. 자, 이거 통나무. 자, 통나무 집어 넣어줄게. 자, 받아. 자, 뚱. 살았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아저씨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아저씨를 잡아먹어야겠어. 네가 날 잡아먹다니. 야, 이러면 안 되지. 너 분명히 내가 널 꺼내주면 안 잡아먹다고 약속했고 개미 한 마리도 안 잡아먹는다고 약속했잖아. 이럴 수가. 아저씨, 내가 우리 말을 내밀었어. 어쨌건 아저씨, 덫을 놔서 날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야. 당신을 잡아먹겠어. 이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어? 그래. 좋아. 그리하여 호랑이와 아저씨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반가름하기 위해 동물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자, 동물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흉. 제일 먼저
소를 만났습니다. 야야야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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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좀 얘기 좀 해줘봐 어어어 사람들은 나한테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그리고 일만 시켜 그리고 때때로 날 재측으로 때려 난 고생만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동물들 막 따로 우려가 사람 잡아먹어버려 아저씨 똑똑히 때리셨죠 야야야야야야야야 소야 소야 너를 외양간에서 있게 해주고 산짐승 특히 멧돼지나 호랑이 같은 듯 호랑이 같은 동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군데 바로 사람이잖아 사람들은 다 나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저씨 내가 옳지 아저씨를 잡아먹게 됐어 가만 저기 있는 소나무한테 한번 물어보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누가 어른이 호랑이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어? 말 좀 해줘봐 사람들은 나빠 봄이면 꽃가루를 다 떨어가고 아무 때나 입이며 가지며 모두 다 따간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껍질을 벗기고 기름까지 짜가는걸 야야야 호랑아 이것저것 볼 것 없지 그냥 잡아먹어버려 어? 아저씨 들으셨죠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야야야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토끼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토끼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저씨 이제 마지막이야. 토끼야 토끼야 누가 옳은지 호랑이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얘기 좀 해줘봐. 어? 아저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지 통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서는 통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아, 그렇게 됐었어요? 어?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니, 토끼야. 내가 저 밑에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자, 봐봐.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 그랬군요. 그리고 아저씨는요? 아저씨는요? 아저씨가 이 통나무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요? 그 통나무를 내가 넣어줬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빼놨었지. 이렇게 슉슉슉슉. 봐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지. 짠. 아저씨 그랬더군요. 호랑이는 저 밑에 있었고. 아저씨는 여 위에 있었고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저 못된 호랑이를 살려주다니 자 아저씨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갔으니까 그냥 가세요 네? 아이고 죽을 고비 넘겼다 아이고 호랑아 그 구덩이 있어 잘 살아라 난 간다 살려줘 어떡해
아저씨와 토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갈 길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동물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잘 지킵시다. 흉!